제 목욕을 없애지 말아주세요. 기획자문위원회가 외국어 고와 자립형 사립고 폐지 여부를 나야 이제 외고 졸업생이니까 폐지하면은 솔직히 나한테는 안 좋지. 굳이 막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위해 외고를 만들어서 뭐 외국어를 잘한 인재를 키우겠다 이런 취지의 외고는 별로 쓸모가 없어. 과연 폐지를 하는 것이 사교육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까? 정권이 한번 바뀌었기 때문에 항상 그렇듯이 또 한번 엎어보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내가 경험을 해봤잖아 이미. 솔직히 나는 외고 안 보낼 것 같아. 차라리 일반고를 보내서 공부에 두각 있는 친구면 내신을 잘 쌓고 그렇게 대학을 진학하는 게 현 입시체제에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, 내가 외고에 다녔다 해서 그렇게 엄청난 메리트가 있었다는 생각은 안 들어. 공부에 있어서 영어를 잘하는 친구,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만이 세상에 나갔을 때 좋은 일자리를 가지,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사회적인 구조를 타파를 하고 다른 직종들도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길게 봤을 때 근본적인 해결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